안녕하세요. 팔레옹 법무대리인 판전TV의 박준입니다. 2024년 11월 1일자 팔레옹 형사 다투는 내용의 문자와 반복적 전송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9월 14일이며 사건 번호 2023도 5814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전기통신망법 위반, 그 다음에 폭행, 그 다음에 피고인이 이제 유죄취였는데 파기환송됐죠. 이 사건은 이제 정통권 위반 부분만 문제가 됐습니다. 폭행은 인정됐고요.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. 뭐 큰 회사는 아니고 아마 작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.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불성실하고 예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식을 가지고 있었고, 이 채용을 부탁했던 A, 그러니까 A하고는 약간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채용을 부탁한 A와 대화를 하면서 논쟁이 격화됩니다. 그러면서 논쟁 막 통화로 뭐라고 하다가 이제 A로부터 이 피해자가 자기에 대한 험담을 A에게 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2021년 2월 1일 날 밤 11시경 회사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나가. 당장 나가. 너 오늘 나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나가. 너 해고다. 이렇게 묻는 거죠. 피고인은 해고 사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 칠지 모르니까 나가라고 압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뜨자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닙니다. 그리고 같은 날 23시경, 11시경에 휴대전화로 내일 회사 근처를 얼쩡거리지 마라. 뭐, 엔지를 보내고, 다음날 아침 공지 36분경에까지 9차에 걸쳐서, 그 새벽에도 몇 번씩,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, 메시지 전송해서, 공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를 전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문제는 이렇게,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. 9번 보면,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한 것이 맞냐? 9번. 그러니까 내용은 상당히 좀 불안감을 줬던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면 밤사이 9번 보내면 반복적으로 한 것이 맞냐? 요게 문제입니다.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, 불안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는 문헌의 내용, 표현 방법, 함축된 의미, 상대방과의 관계,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.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대법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을 부탁해서 A와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내쫓고 A와의 다툼과 피해자의 불만 등이 당일 새벽에 어절, 문구를 막 나눠가지고 거의 한 번에 할 내용들을 막 이렇게 여러 건 나누는 거죠. 너 다시 나타나지 마라. 너를 보면 뭐 화날 때야. 뭐, 짐도 빨리 빼라. 네 나쁜 놈이다. 너 더 이상 주지 않겠다. 이런 문제들을 각각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. 그래서 총 일곱 번의 카톡을 보내는 거고, 그 다음날 피해자랑 5분간 통화를 하면서 해고를 너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, 다시 해고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 문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, 이거는 반복적인 문자라기보다는 어떤 논쟁의 과정에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자를 여러 번 보낸 것 뿐이지, 불안감을 조장이나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방과의 말다툼에서 그 해고를 해도 나는 받을 수 없어요. 그 부당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넌 당연히 넌 나가라. 이 의사를 계속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서 험악한 표현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즉 험악한 표현 자체를 뭐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정통법에 만한 반복적인 의사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이거는 의사 논쟁 과정에서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복적 전송은 아니라고 본 거죠. 이렇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반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. 즉 문헌의 내용, 표현 방법, 상대방의 관계,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다음에 지인 A의 다툼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통화하고 통화 후에 다시 피해자한테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전부 다 하나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반복적 전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